안녕. 오차시 해볼까요? 오차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공유결합. 공유결합의 뭐,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라든가, 공유결합 물질, 특히 공유결합 물질이 만든 두 가지 종류의 결정했었죠.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기억나나요? 뭐, 그랬죠. 요번에 뭐 하냐면, 바로 금속 결합이라는 거래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들이 가능한 이유는 화학 결합 때문인데, 그 화학 결합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공유결합? 배웠죠? 이온결합? 배웠고, 마지막으로 금속결합. 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금속결합은 지금까지 안 배웠죠? 이제 금속결합을 배우면,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만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결합을, 모든 화학적 결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우주에 있는 걸 다 설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해보자. 금속결합은 뭐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야.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전까지는, 보세요. 정리겸. 잠깐 눕혀서 써볼게. 정리겸. 눕혀서 쓰면 잘 쓸 수 있다고. 보자. 다시.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었죠. 그쵸? 전자를 받으려고만 하는 아이들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이온 결합은 아우 진짜. 잠깐만. 괜찮아. 침착해.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구?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전자를 주려는 금속과 전자를 받으려는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었죠. 그럼 요번에는 뭘 하냐? 금속 결합을 하니까 순서가 비금속과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니까 요번에는 금속과 금속일 것 같죠? 그게 아니야. 금속 결합은 바로 금속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야. 요렇다는 거죠. 일단 요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즉, 서로 다른 원소끼리의 결합이야, 원래.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물론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른 입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그렇죠? 근데 금속결합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트륨이라고 말하거나 칼륨이라고 말하면 나트륨 원자 하나를 나트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 원자들이 쭉 엄청나게 이어져 있는 걸 나트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트륨 덩어리, 칼륨 덩어리는 어떻게 된 아이냐면, 칼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잃고 싶어서 날린 아이죠. 그럼 걔가 칼륨 원자들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쫙 이어져 있으면 이 칼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얘가 칼륨 플러스랑 전자 하나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전자가 이 칼륨에 귀속돼 있고 이 칼륨한테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칼륨 양이온 사이를 떠다닌단 말이죠. 이 전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칼륨 양이온들이 쫙 이어져서 뼈대를 만들고 있고 그 사이에 각각 칼륨 양이온의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칼륨이 이렇게 있고 전자들이 있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금속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결합은 어떤 서로 다른 금속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끼리의 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각각의 양이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들 사이의 결합이다 라는 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금속 양이온들이 쫙쫙쫙쫙 있고요. 그리고 자유전자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닌다 라는 거. 왜 자유전자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자유롭게 어느 양이온 하나에 귀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주 독특한 결합이지. 아주 독특한 결합이야. 이 독특한 결합. 그리고 이 독특한 자유전자라는 존재 때문에 금속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거 하나하나 알아봐요. 먼저 첫 번째로는 높은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고체든 액체든 반드시 전기전도성이 있어. 공유결합 물질은 흑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었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이나 융해, 그러니까 용융 상태에선 전류를 흘렸죠. 금속은 그냥 고체든 액체든 다 전기를 잘 통해. 뭐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경험상.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양이온들이 이렇게 뼈대를 이루고 있고, 자전자들이 이렇게 지 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방향은 완전히 무작위적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는 순간, 갑자기 전자들이 막 지 멋대로 돌아다니던 전자들이 갑자기 다 같은 방향을 향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자유전자가 갑자기 다 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엄청 멋진 일이야. 왜냐면 우리가 뭘 배웠잖아요. 뭘? 금속 그 전선이라든가 어떤 금속 물체가 구성체 질량을 알면 거기에 몇 몰의 원자가 있는지 알고 몇 몰의 전자가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럼 그 전자들이,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수의 전자들이 막 혼란스럽게 지 멋대로 아무데로나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상상해봐요. 이거 엄청 혼란스럽다. 막 난장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전류를 흘리자마자 그 막 지 멋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막 가는 거야. 얼마나 멋진 일이야. 막 날치가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다 가지. 이거 엄청 멋진 일이라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금속이 가지는 높은 전기전도성은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런 생기는 힘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죠. 알겠죠?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열 전도성이 매우 커요. 잠깐만, 이 파란색으로 하자. 저거 빨간색으로 돼 있지? 열 전도성이 매우 커요. 열을 전도한다는 건 보통 어떤 의미냐면, 움직이는 입자가, 열이라는 건 결국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잖아요. 진동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진동하다가, 이게 바로 얘가 가진 열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땐 얘보다 열 에너지가 큰 거예요. 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얘가 얘를 꽝 때리면서 이렇게 진동을 전해주면, 이게 바로 열 에너지가 전도된 거죠. 이렇게 빡빡빡빡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 건데 자유전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그냥 바로 꽝꽝꽝꽝 금속 양이온이랑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해 주니까 열 전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열 전도성이 굉장히 커요. 금속들은 다 경험해서 알잖아. 열이 되게 잘 통하잖아요. 다음, 또 금속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 이런 게 있어요. 연성과 전성이에요. 연성은 우리가 뽑힘성이라고도 말하고 전성은 퍼짐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수업할 때 이 전 영상쯤에 얘기했던 거, 드라이아이스 같은 공유결합에서 만들어진 결정물질은 때리면 깨지죠. 부서져요. 이온결정도 만지면 부서져 버리죠. 근데 금속은 때리면 부서질 수도 있지만 부서지기 전에 일단 펴져, 납작해져. 왜 그러냐? 바로 자유전자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금속 물질에 물리적인 힘이 빵빵빵빵 외부 힘이 가해지면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금속 양이온들이 움직이겠죠. 위치가 바뀔 거야. 근데 위치가 바뀌어.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위치가 바뀌면서 반발력이 생겨서 깨져버리고 공유결합에서 만들어진 결정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그 약한 분자간 인력을 깨버리면 부서져 버리는 거야. 얘는 봐봐. 얘가 이동을 해요. 얘가 일로 삑 이동을 했어. 근데 이동을 하면 원래 지 멋대로 돌아다니던 자유전자들이, 얘가 이 양이온들이 이동했을 때 이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게 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거지. 이 역시도 자유전자 때문이라는 거 요리해야 돼요. 이거 엄청 재밌는 일이라고.
신기한 일이지. 결국 자유전자 덕분에, 자유전자 덕분에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양이온들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자유전자가 금방 이동해줘서 부서지는 걸 막아주니까 모양이 바뀌어도 깨지지 않고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 그치?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굉장히 커요. 전성은 퍼지는 거야. 퍼져. 어떻게 외우냐면, 전성. 파전. 김치전. 해물전. 처럼 퍼지는 거지. 퍼짐성. 전성. 자, 그리고 뽑힘성. 뽑힘성은 실처럼 뽑히는 거야. 금실 같은 거 본 적 있죠? 본 적은 없겠다. 아무튼 금속으로 실처럼, 금속을 실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야, 이게 야, 가늘게 필 수 있어요. 이런 걸 뽑힘성, 연성이라고 하거든요. 연하게 뽑히는 거. 연하게. 그랬다는 거. 자, 다음. 전성, 연성. 됐죠? 그럼 금속에 녹는 점, 끓는 점도 해보자. 금속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보통 높아요. 왜냐면,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는 적 끓는 점이 보통 높죠. 그래서 녹는 적 끓는 점이 높다는 건 쉽게 녹지 않고 쉽게 끓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수은을 제외하고는.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금속이죠. 유일한 액체 금속은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은은 금속이 하도 많으니까. 하도 많아서. 세슘 같은 경우는 체온으로도 높거든요. 프랑시움 같은 건 존재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유일한 액체 금속이 수은이라고 말하면 맞나? 그건 좀 알아봐야겠다. 알아와! 도장 주겠어! 아, 이거 학기 중이었으면 이런 거 내가 수업하다 궁금하면 알아오라고 하는데, 도장 주는데. 자, 아무튼, 그래요. 예외로 알칼리 금속은 녹는 점이 낮고 무르죠. 1쪽. 알칼리 금속은 좀 예외예요. 굉장히 단단하지 않지? 무르죠. 녹는 점 보면 보통 요래요.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봐. 지금까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모두 배웠고요. 각각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도 대략 배웠고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 물의 용해성, 그리고 전기 전도성을 정리한 거야. 각각 한번 해보자. 염화들의 녹는 점은 요렇고요. 설탕은 요렇고요. 구리는 요래. 다이아몬드는 요렇고요. 자, 앞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요렇게 세트로 지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세트로 지운 거냐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화이온의 결합.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지? 설탕은 고결합 물질, 다이아몬드도 고결합 물질이죠. 차이가 있다면, 설탕은 고결합 물질인데 무슨 결정? 바로 분자 결정이고,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이지요. 기억나죠? 아, 그렇다는 거지. 구리는 금속 결합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짝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전성 보면,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고체에서 정전성이 없다가 수용액에서 있고요. 설탕 같은 거는 없지요. 다이아몬드도 없지요. 다이아몬드는 수용액 자체가 없죠. 물이 녹지 않으니까. 구리는 있고 수용액이 없지. 수용액이 없는데 고체일 때 정전도성이 있고 액체가 돼도 정전도성이 있죠. 수용이 아니라 액체가 됐을 때 정전도성이 있어요. 녹는 적 끓는 점을 좀 보면 염화나트륨은 이렇죠. 높아. 높은 편이라 그랬잖아.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구리도 높아. 금속액이 높다 그랬지.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이라서 아주 높다 그랬죠. 왜냐면 다이아몬드를 녹이려면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높다고 했죠. 설탕은 분자 결정이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그렇다는 거야. 자, 화학결합의 종류 정리했고요. 녹는 점을 참고해서 각물질의 결합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공유결합이, 특히 공유결합 중에 공유결정이 제일 크죠. 공유결합인데 녹는 점이 낮으니까 공유결합이 약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얘를 녹이려면 공유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분자가 인력을 끊는 거였죠. 왜냐면 얘는 분자 결정이니까. 요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결합 세기를 비교하면 고결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 금속결합, 그 다음 이온결합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이 표를 통해서. 오케이. 다음. 설탕, 다이아몬드가 녹는 점이 큰 차이는 방금 말했죠.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해.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한 물질이고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공유결정이고요.
녹는 설탕은 분자 결정이야. 그래서 설탕이 녹는다는 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다이아몬드가 녹는다는 건 고온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녹점이 훨씬 큰 거야. 알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탕이 녹는 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다이아몬드가 녹는 건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알겠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 팡팡팡. 됐죠? 넘어가자. 정리 또 해보자. 딱 그림을 보면 느낌이 오죠? 얘 누구겠어요? 이 어렴풋이, 요렇게. 이렇게 어렴풋이 있는 게 자유전자를 표시한 것 같아. 얘는 보면 이온 결정이라는 거 알고요. 얘는 공유 결합에 의한 분자 결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얘는 공유 결정을 표현한 거죠.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예, 누구야? 바로 금속 결정인 거죠. 예로는 구리, 저 알루미늄 같은 애들. 그 다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예. 그럼 그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는가? 예, 바로 누구? 이온 결정. 이런 애들이고요. 다음, 그럼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들 중에서 녹는 점이 높은 애는 누구야? 공유결정이죠. 그쵸? 누구?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석연 같은 거. 그럼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애들은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얼음 같은 아이들이죠. 오케이, 됐어. 요번엔 전기 음성도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요. 자,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자. 전기음성도라는 게 뭐냐면, 공유결합 물질에서, 이거 자꾸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는구만. 저장이 안 되나? 공유결합하는 물질에서 각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이야. 누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기냐.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면, 이전에 수업할 때,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느냐 안 녹느냐를 결정할 때, 바로 전 시간에 잘 녹느냐 결정할 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극성 물질은 물에 잘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걸 뒤에 배운다고 얘기했었어요. 과학자들은 말이야, 이 결합에 대한 걸 좀 알아갈 때쯤 뭔가 이상했어. 그래, 공유결합, 와, 오케이. 이온결합, 오케이. 그래서 이온결합은 이온결합들의 특징이 있어.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거 물에 잘 녹고 어떤 거 물에 잘 안 녹았단 말이지? 왜 그럴까? 물이라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결국 물과 공유결합 물질 중에 일부는 물과 어떻게 인력을 잘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기길래 물에 잘 녹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유결합 물질이라도.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공유결합이라고 말하면 전자를 공유하는 거니까 마치 전자를 깔끔하게 나눠 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구나. 공유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전자가 치우친 원자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학문으로 정립한 게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자.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있어.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이분이.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이 전기 음성도를 정리하셨어요. 이 플로린, 전기 음성도가 일단 인간이 알기에는 우주에서 가장 큰 이 플로린을 기준으로 이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 전기 음성도랑 상대적인 값으로 쫙 정해놨어요. 이게 전기 음성도를 정한 화학자가 이분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교과서는 이분이 정한 전기 음성도를 배워. 알겠죠?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공유 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알아봅시다. 이런 거예요. 수소랑 플로린이 결합을 해요. 뽕뽕뽕뽕 이렇게 쓸게.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가 7개고 수소는 1개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네가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하면 전자가 이렇게 공유가 얘가 공유되는 전자겠죠. 그러면 저 공유되는 전자, 요 전자가 이 수소와 플로린 딱 사이에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플로린이 훨씬 더 전자를 세게 잡아당겨서 이 전자가 이 플로린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치우쳐 있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얘는 약하게나마 플러스 전하를 띄고 얘는 약하게나마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물론 이온 결합할 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처럼 이 정도로 강한 전하를 띄진 않지만 전하를 띈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라고 쓰고 염화이온 같은 그냥 마이너스라고 쓰잖아요. 이거랑 구분짓기 위해서 요렇게 부분전하 플러스 부분전하 마이너스라고 요런 기호를 써서 써요. 이건 뭐 어떻게 읽냐면 델타라고 읽어. 델타. 대문자 델타는 요거. 소문자 델타는 요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쓰고 요거를 수소가 부분 양전하를 가진다. 플로린이 부분 음전하를 가진다. 라는 기호로 사용하는 거죠. 알겠죠? 응? 그럼 보자. 그럼 전기음성도가, 이 전기음성도가 주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냐. 주기율표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냐. 보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같은 주기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봐요.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를 잘 끌어당기려면 먼저 첫 번째 뭐가 커야 될까? 당연히 양성자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원자가 가진 양성자수가 많으면 양성자수가 크면 당연히 전자도 잘 당기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양성자수만 크면 장땡이냐? 아니야. 양성자수가 커도 만약에 껍질수가 너무 커서 공유전자쌍과 그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잘 못 땡기겠지. 그래서 결국 원자의 크기도 중요해요. 양성자수가 크면 전기음성도가 커지고요. 그렇겠지. 원자가 커지면 전기음성도가 작아져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적절히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전기음성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수가 많아지죠. 양성자수가 많아져?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요인이네. 됐어? 근데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원자 반지름, 원자 크기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배웠지. 유격전하가 커져서. 그럼 원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원자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요인이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양성자수가 많아져. 오케이.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요인이야. 근데 아래로 가면 원자 크기도 커져.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 같이 작용하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전기음성도가 작아졌으니까 뭘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게 더 큰 요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왜? 이거보다 이게 더 큰 요인이라서.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요인이 적절히 서로에게 작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플로린이 양성자수 대비 원자 반지름, 원자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 전기음성도가 우주에서 가장 큰 아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전기음성도가 큰 아이들의 랭킹은 외워두면 나쁘지 않아. 플로린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큰 건 누구야? 산소죠. 그 다음 큰 건 염소랑 질소. 얘네가 크죠. 염소랑 질소는 둘 다 3.0이라고 쓰지만 실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 그 뒤에 소수점이 더 있잖아.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 큰 4인방은 알아주면 좋아. 외워볼까? 펀클. 외워보자. 펀클. 외워봐. 펀클. 세 번만 더 할까? 펀클. 벌써 외웠어. 축하한다. 외웠어. 오케이. 20분이 넘었는데? 그만할까? 어떡하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요 다음 단원 결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어. 안녕. 고생했어. 안녕. 고생했어. 안녕.